아라곤하고 전쟁으로 아라곤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전쟁. 네, 그리고 이제 서방, 저는 좀 관계없지만 서방의 여러 국가들은 무역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잘 쓰셔야 될것 아, 이제 무역 같아요. 예. 분쟁이 일어나겠네, 그러면. 그 함대도 배치를 잘해야 되고. 아, 그런데 함대, 아, 함대도 만들어야 되지. 다크 보시면은 마이너스 뜨는지 플러스 뜨는지 나옵니다. 잘 네.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프라메리카 들어가냐? 이기냐? 이기냐? 프라나다가 아무것도 안할때 역시 공격적이야, 아메리카. 차라리 저렇게 땅이 적을 때 서구화를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렇죠. 내전 있어봤자 바로 옆에 예. 반란군 뜨는 거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졌어? 요즘에 동양인 국가를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좀만 근데 아예 동양으로 하시든 동구권으로 하시든 서구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 그런가요? 예, 별로 이점이 없더라고요. 예, 그 어디선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으로 쭉 플레이하다가 아시아로 가면은 뭐 테크 차이가 그러니까 1700년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의 한 1, 2밖에 차이 안 나네? 예,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예. 처음에 근데 그 테크 차이인데 이념 차이가 더 심하지 예, 이념 예, 차이가 그러니까요. 심해져. 이념을 못 짓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예. 저도 예, 조선을 한번 해볼 때는 이념 때문에 그 예, 서구화가 공격이나 질 이런 거못 짓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저는 서구화하거든요. 아 근데 이념을 그게 따르다 보니까. 아아 아, 그쵸 이념 그 테크 올리시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 서구 안 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질 찍고 한400포인트 300포인트 이게 필요하잖아요. 질쪽뭐 공격 찍으면 공격 쪽 올리는 그걸 거의 못 올리게 돼요 서구 네,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그것 때문에 테크를 서구화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 그거는 그 값은 일정하는데요. 동구권이나 일정하지 않나요? 예, 동구권이나 뭐 일정합니다. 아시아나 근데 일정하는 그거를 것은 하면서 이제 택을 따라잡으려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념을 찍고 택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근데 비슷한 레벨에 근데 올라가려고. 서구화를 해보시면은 그게 따라잡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제 생각에 이제 똑같이 테크 차이가 이제 서구화랑 똑같이 되면은 600포인트밖에 안 들어가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념 차이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서구화 병종으로 바뀌니까 그게 또 상세가 됐는데 뭐 동양 유닛이 그냥 있으면 별로 이점이 없어서. 예, 아이고 군사 아무도 안 찍으시네. 999 지금 저 많다. 네, 이럴 아무도 수가. 안 선두로 찍고 있는. 달리시죠. 네. 저도 좀 이럴 올리게. 수가. 예, 제가 여태까지 많이 끌고 왔습니다, 진짜. 아니 저도 올렸는데 지금. 14. 잠깐만요, 여러분이 제가. 군사력 찍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플러스 아, 78 그래서 군사 찍은 거지. 저도 다른 쪽저 14긴 한데,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저도 4. 14거든요, 지금. 그냥 과감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붙질 않아서 그러나 보네. 기술 지도를 보시면 저만 15를 10%고요. 지금 15를 못 올리고 있어요 돈이 기술 지도요? 포인트가 잠깐만요. 모자라서 이거 안 기술 보니 지도 보시면은 색깔로 다 나오거든요. 이건? 제일 파란 게 제일 높죠 예 예. 근데 저도 아 근데 누가 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저도 파란색인데 나름. 예, 근데 이제 프리스달드님 아니 지금 독보적이시네요. 네 지금 저도 15를 찍고 싶은데 포인트가 1038포인트가 필요해서 예, 그러면 990포인트를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열심히 건물을 지으시는 거죠. 근데 돈이 없잖아. 계속 올리면은 이제 돈이 그 없어지니까. 장군 뽑고 해고하고 뽑고 해고하고 원하시는 거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버디는 거군요. 나올 예. 때까지 뭐 아니야 빨리 이제 예. 행정 찍으면 하나, 네, 군사 하나 이념 그냥. 찍어야죠 빨리. 저도 그렇게 외교 이념 하나 네 찍은 거죠, 지금. 어쩔 수 없네요. 무역 이념을 찍고 싶은데. 저는 이념을 많이 찍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 안 오시니까. 기술은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보는 거죠. 앞서가지 않을 거라면 애초부터 그냥 아끼면서 그냥 그쵸, 예. 너무 뒤처지면 않는 게 그쵸. 효율적인 거죠. 예. 가스코니도 끝났고 전파가 이제 기술 테크 한두 개가 승패를 가르는 게꽤 있어서. 네, 그 있어요. 딱 예, 병종 군사 쪽이죠. 바뀌는 예, 바뀌는 시기랑 사기 같은 거 차이가 딱 나니까
외교 기술도 무역 같은 데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역 효율이 막 10%씩 저렇게 증가돼서 예 플러스 찍으면은 좋죠. 예. 그 식민지 쪽 개발하실 때도 그게 더 추가 효율이 더 높아지니까. 예, 성장률이 높아지죠.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좋죠. 여기서 EU3 해보신 분들 있나요? 예,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좀 뭐랄까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원래 나라가 이제는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력 점수가 더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가 능력 기술 올리는 게 엄청 쉬웠고 예. 크면은 이제 느렸던 게 3에서 그렇게 적용했는데 국가 크기에 따라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어냈으면 그것도 상당히 조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건물 짓는 거에서 근데 이것도 가만히 냅둬 보시면은 소국들이 기술도 엄청 빨리 올리거든요. 네, 빨리 올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 질 기술력을 아껴서 그게 막 짓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것도 반영을 하면은 괜찮. 스웨덴 공격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저 그 덴마크 노르웨이 연합이요. 어, 디케이님께서 괜찮으시는 예. 대로. 아니다, 저도 지금 약간 코어도 끝나고 하면은 예. 그럼 제가 먼저 예. 그러면 저가 폴란드 치면은 스웨덴, 보스니아, 리투아니아, 리듬부 이렇게 동맹이나 스웨덴이 아마 따라 들어올 거거든요. 어, 예, 공격하시려면은 예, 공격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먼저 걸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쟁 보고 있다가 스웨덴 네, 그러세요. 어떻게 할지 하죠. 네, 스웨덴 따라 들어왔네요. 또 육상으로 연결돼 있지가 않아 가지고 애가 별로 참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내배. 어, 다치진 않았네. 플레이어들끼리 플레이할 때. 내가 대신 만들어줄 테니까 돈 달라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있었는데 무슨 게임이었더라. 아 뭐 함대 같은 거요? 예, 우리 기술력으로 지금 어... 대형 대함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딱 이만큼 예, 돈을 하는 거군요 말 그대로. 좀 더 실질적인 마이크로 컨트롤이죠 이런 게임이 있어서. 그거 아트 오브 웨어에 있을걸요? 배 파는 거? 그래요? 예, 아트 오브 워에 배 파는 거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 점점 예, 반영을 하네요. 뭐 전쟁 관련된 거 이름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아지겠죠. 근데 파라독스가 그런 거 피드백을 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열정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맞다. 스웨덴 클레임 걸어놔야지. TK님도 저희 들어갈 거면 1, 2년인데 클레임 걸어놓으시면 스웨덴 걸어 클레임을 못 걸어요 제가. 아 그래서 저를 네, 끌어 예. 땅이 안 그래서 클레임 걸 수 없어가지고 그냥 3.2상. 영국이신 고달바님이 다 드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3.23 그 영국이 노르웨이를 속국화시켜서 노르웨이를 복구시킨 다음에 드시는 것도 한 반편이죠. 그러셔도 되죠. 예. 그 외교력이 더 소모가 되겠지만은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예, 지금 그 행정 테크보다 외교 테크가 앞서 있으니까 외교력을 아낀 아니까 그러니까 행정력을 아낀다는 개념으로. 아 드디어 속국. 식민지 군사들이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아. 그 속국으로 드시면 그리고 그 민족 반란군이 잘 안 나와요. 네네. 그게 이점이죠. 변한 데서 들어오는 건지 하여튼 네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훨씬. 예. 그게 아예 없진 않은데 아주 약간 있긴 있는데 크지 않아서 반란이 막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또 오스트리아가 교황됐네. 아씨 교황 잘 돼먹네.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TK님께서 전쟁을 아예 안 거시 반군 페널티를 아예 안 받는 식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 아니요 반군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아. 북미 전쟁 끝내고 들어가려고요. 왜냐면 예. 지금은 스웨덴이고 어디죠? 한자고 별 병력이 없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북미 때문에 지금 북미에 신경 예. 쓰는. 한자 이거 땅 두 개지만은 막 60, 70이라서
그거 하나만 먹고 전쟁 끝내야죠. 저도 북미만 먹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근데... 아라곤 전쟁 끝났네. 인력도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프랑스 돈으로 산. 예. 그렇죠. 사람 보내는 건가요? 너무 용병으로 만족하시는 게. 그게 용병에다가 나온 건데. 그렇죠. 용병을 예,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국가 간에 용병 개념이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용병으로 가는 거 돈 받고. 스위스가 그랬잖아요. 네, 예, 그렇죠. 스위스 용병대처럼. 아라곤 칠 적긴데 지금이. 아씨. 칠까 말까 돈이 없어서 치기 애매한데. 뭐 전쟁 한번 할 때는 이제 돈으로 한번 도와달라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은 딱 한번 도와주는 거고. 어? 한자에서 내전 일어났네. 한자에서 내전 일어나? 딴 두 갠데. 내전하라 이끼. 내전 일어날 게 있는 거 아니야? 올게요. 빨리 먹어야 돼. 아라곤 카츠야 기다려주세요. 헤센이 종교 무질서네요 갑자기 또. 예, 저 섬에서 쟤들끼리 잘 싸우고 있어요. 해선도 정신없네. 지금 북미가 조금씩 커가고 있거든요. 어허. 보이지 않으니 제가 이 오스트리아가 길을 막고 있어서 배로 옮겨야 되네. 아 드디어 최연장자 515표를 획득한 이탈리아 추기경이 됐네요. 아 드디어. 아. 나이 74세 최고. 이건 죽겠는데요. 예. 네. 만수무강 기껏 살아봐야. 만수무강 하시길 바래야지. 5살 더 살면 진짜 많이 산 건데. 북미에 놔뒀던 군사를 갖고 오는 대로 전쟁을 걸겠습니다. 고단님은 준비되셨나요? 지금 용병 모으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죠. 아, 또 오스트리아가 끼어드네. 스웨덴이 12,000이라 하셨네요. 스웨덴 지금 아이고 왕조한테. 2만. 스웨덴 지금 지금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한테 당했기 예. 때문에. 아, 러시아랑 지금 전쟁 중인가요? 아,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예, 셋만 나오면. 오스트리아가 또 끼어드네. 아씨, 아라고 먹으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예, 지금 스카이님 혼자서 이제 오스트리아께서 어떻게 하지? 아씨, 아라곤을 때리네요. 아라곤을 때리려니까 오스트리아 끼어든다네요. 같이 싸울 거야 저랑? 그럴까요? 또 오스트리아 저도, 칠까요? 저도 지금 눈에 가시긴 한데 불쌍하다. 다 누를까요 그냥? 아, 심심하시면 오스트리아. 참. 지금 아직 예, 길을 막고 있어서 지금 해상으로 다섯 년대씩 온 길이 짜증나가지고. 근데 지금 아라곤한테 걸었을 때 지금 휴전 중이니까 이게 또 걸리려나요 그게? 아 지금 휴전이 언제 끝나죠? 오스트리아랑은 저랑 아 아직 안 끝났구나. 77년 네. 지금이요? 이제 다 네. 왔네요 그러면 거의 올해 말에 싸움 걸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 아라곤하고 오스트리아 둘 다 정리하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좀 그 전에 그럼 보스니아 좀 정리를. 네. 보스니아도 끼어들어요 어차피 아라곤에 올 때.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주시면 고맙죠 저요. 또 잘 되죠. 네. 저 이베리아 쪽 반군 두 명 생겨가지고 일단 저 처리하고 나서 예, 생각해야 되겠네요 전쟁. 아 나바라를 먹었으면 지금 좋겠다. 한자 못 쳐요. 한자 25,000명 된가 있어요. 반군만요. 반군만. 반군이 방어를 하고 있네요. 아이고. 네. 한자한테는 좀 천운이 일어나고. 이제 이거 싸우지 말고 그냥 다 요구를 승낙하는 걸로 갈까? 할 수만 있다면 싸우는 게 낫죠 그래도. 근데 어차피 먹힐 거면 요구 네, 들어주세요. 어차피 막 못 싸우겠는데요? 다 합하면 약 5만 정도 생겨가지고 네. 남은 상인이 없나. 아이고. 일단 예 제가 지금 애들 승낙 못하는 애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고 군사 테크가 14시면은 군사 테크로 누르셨으면 나았을 텐데. 아 예 포인트 괜히 욕심부리면서 모은다고 안 누르. 근데 반군 위험도 20%인데 10% 깎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랬죠. 하나 늘어났다. 식민지가 하나 늘었네요 갑자기. 얘네 왜 이렇게 늘어났지? 그거 이벤트로 옆에 뜰 때 있어. 아 그래요? 아 네, 네. 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유지비가 들어요. 아 그래요? 아 마이너스 된대 또. 돈이 1로 마이너스 된대. 거의 방어하는 병력 하나도 안 보내주시면 잠시만요. 네. 병력 보내놓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애들이 막 뭐지
뭐라 해야 돼? 적대적 행위를 해가지고 애들 죽여 나가는 그런 파괴시키는 그런 아 진짜요? 2천 정도만 어느 정도 필요하시죠? 저 식민지 유지하려면 잠깐만요. 한번 봐야 되겠네. 6 필요하네요. 마이너스 6. 아 그래요? 네 많이 필요하네 생각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심하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아. 마이너스 얻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가지 말라고 할 거 그랬나? 너무 성급한 확장이었는데. 일단 보스니아부터 정리를 하고 땅을 먹으면 먹을수록 식민지 애들한테 다가서 북미가 좀 재밌네요. 제가 얻는 게 필요 없으니까. 어허. 쟤들이 알아서 관리, 예, 쟤들이 알아서 관리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 재미도 있죠. 열망만 독립의 열망만 관리해 주시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안 크니까 어차피. 아주 좋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뭐 거의. 뭐 미국 힘들죠, 미국 나오면은 예. 저는 미국 한번 해볼. 예, 바꾸세요. 식민지 그 정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정부는 미국으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나중에 뭐 그거는 거의 끝나갈 때쯤 얘기라서 재미로 그냥. 아 프리슬란트가 미국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식민지는 아, 식민지를 아, 지들이 알아서 돼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속국이면 속국 플레이가 가능 독립시켜주면서 가능하잖아요. 이게 아마 될 것 같은데 미국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뭔가 아... 식민지 애들이 잘 싸워요 애들이. 아 겁나 모네. 걔네는 실전이니까요. 자기네 땅에서. 실전. 예. 네. 우리는 먼 나라 싸움이고. 인생 실전이다. 애들이 아주 잘해주네요. 어 지금 안 들어오실 건가요? 저 전쟁 끝나가는데.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필요하시면 이제 들어가죠. 환자가 이거. 반군 때문에 이거 살 수가 없는데 15년대 정도는 뭐 폴란드 그리고 한자와 동맹주 그러면 저는 끝내겠습니다 전쟁 끝낼까요? 어? 아 지금 TK님 부를까요? 예 스웨덴 뭐, 전쟁에 부르세요. 예 스웨덴 하시면 부르세요. 네 스웨덴 예예 예. 오케이 뭐, 전쟁 먼저 거시고 제가 빠지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더러운 개신교 진짜 환자가 아마 개신교. 일단 스웨덴을 드시고 계세요. 제가 올게요 저기에서. 예. 그럼 저는 빠지겠습니다. 끝까지 나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개신교야. 아니 뭐 한 곳을 성교하면 한 곳이 또 개신교가 돼버리네. 어쩌라는 거예요. 아이고 종교 파란... 혼란의 종결 안 파란... 나오지 않았나요? 네 아직 안 나왔을 거야. 그게 나올 때까지는. 아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혼란을 먼저 지금 그 잠재워야. 네, 어느 정도 개종을 하신 다음에. 아이고. 안 정도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도 그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없애는지. 제가 깜빡한 게 반란군 요구 승낙하면은 코어가 리셋된다는 거. 네, 그 점령되면 점수를 없어지죠. 예, 몇 배 잃어버렸네요. 아이고. 아, 저쪽 다 비싼 땅인데. 와, 1호 코어가 진짜 컸구나. 서글랜드. 잠깐만 보조금을 다시 갖고 와야지. 좋다, 뺏으세요. 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불렀습니다. 어차피 불렀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아 이제 저도 무역선을 좀 뽑아서 오스만이 자꾸 무역 견제를 해서 아하 어허라 이참에 평화 상태 13,000이면 괜찮겠지 식민지 스웨덴 군사통일 거절 아, 잠깐만. 오스만한테 금수 조치를 해야겠네요. 뭐 이탈리아 대박이네요. 와.
보스니아 점령 완전 장난 아니네요. 네, 점령하실 때 이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와. 뭐 뭐야 패배. 쉣. 네, 어? 이게 이제 어? 아, 졌어요? 전혀 신경 안 쓴 사이 24,000이 왔네요. 아이고. 아, 스웨덴 병력. 아. 녹여 버렸네. 홈. 아까 전에 21,000 얘기 듣고 이제 많아봤자 몇천 있겠지 했는데. 그새 또 모았네. 이게 저 러시아 쪽이랑 싸우다가 아마 글로 간 것 같은데. 네. 그게 문 그거를 지금 고려를 못 했네요. 큐디 님 전쟁으로 지금... 러시아가 발을 묶어 주고 있었던 건데 애들 일단 전 뒤로 빼 가지고 병력 더 모을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라고나고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있는 돈 다 용병으로 박지 뭐. 아라곤 거시면은 네. 오스트리아 딸려오는 네, 거 따라오죠. 보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할까요? 일단. 그러니까 어차피 부를까? 지금 네. 전쟁을 거셔도 네. 그러니까 동시 전쟁이 웬만하면 되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하시다가 제가 보스니아 끝장내고 아, 그럼 먼저 하고 있을게요. 그럼. 예. 어차피 점령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어디 보자. 전쟁을 아, 또 시작되는구나 전쟁이. 계속 해야 돼요. 아, 일단 확인을 좀 하고 군택을 아, 하나 네. 찍고 싸울까. 아. 저 아. 스웨덴을 어떻게 하지? 내가 갈 수가 없는데 저긴. 첩보 공격. 덴마크 통일권 안 받나요? 덴마크에서? 덴마크는 저를 완전 싫어하죠. 네. 군택 쓸 데도 없으니까 제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 보려고 할 겁니다. 장군 이거 6상짜리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우연대식 어떻게든 보내볼게요 일단. 아 지금 함께 홀라그란드 홀라 뭐야 이거 홀로 가랜드 이쪽에다가 내려놓으면 아, 보우슬란에 오세요. 보우슬란 보우슬란이 어디 있죠? 거기가 저한테 제일 가깝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제가 수송을 아, 그, 예. 느린 저보다는 그게 훨씬 낫겠네요. 제가 5연대씩밖에 그리고 또 못 보내요 지금. 오슬란드. 노르웨이 통행권 있나 애들? 없네. 아, 지금 코그를 수송선을 지금 좀 만들어야겠어요. 일단 4개 만들고. 아이씨 군사 데리고 가지 왜 안 데리고 가니? 아, 미치겠다. 클레임 하나만 더 만들어지고. 피로는... 이래서 전쟁 전에 항상. 통계표를 봤어요. 보는 건데. 어, 25,000. 지금 거기 러시아랑 동맹 안 되시나요? 고달바니? 러시아와 얼마 전에 협 관계 향상했는데. 너무 멀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전쟁 중인 페널티 없어도 서로 싫어하네요. 아 그래요? 예, 그레이트 파워 페널티나 이런 거. 러시아랑 맺으면 진짜 도움이 되는데. 예, 특히 이쪽. 예, 그쵸. 북유럽 쪽이. 자, 보슬란의 한 만현대는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초반은. 일단 제 7천 상륙을 했습니다. 적어도 제보다 한 거의 1.5배는 많아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저기 스웨덴이 기운이 높기 때문에 14,000 갑니다. 14,000 테크 있으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테크가 후달려서 지금 보우슬란은 사기죠 좀. 아 옵니다 스웨덴 오네요. 그러니까 보우슬란은 빠른 건 좋은데 지형이 좋지 않아요. 지금 그냥 다시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병력 증원 속도가 벌써 저는... 움직이고 계시나요? 4,000? 아, 일단 그럼 뺄까요? 전쟁이다 아라곤. 이번엔 내가 이기겠다. 씨. 저번에 그래, 포르투갈 지금 빼도록 하죠. 오스 끼어들었네요. 지형적으로는 베르스겐 보스 저쪽이 훨씬 좋네요. 산지니까. 아, 못 빠지겠는데 이거? 증원 올걸 그냥. 아. 어, 얘들 강행군 있네요. 강행군이요? 예, 스웨덴 네. 강행군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가 참전을 했군요. 네, 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데 뒤에서. 예, 네, 근데 어차피 12연대 갖고는 못 이기겠네요. 안 되겠다. 뒤에서 더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저 정도로. 어우, 엄청 빨리 주네요. 아, 이거 어떡하지?
툴루즈가 좀 위험하긴 한데 그 피리네오 이곳은 서 있어도 돼요. 왜냐면 산지라서. 그래요? 맞아. 그러면 툴루즈 쪽을 좀 해주기 위해서. DKN에 어차피 스웨덴 해군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섬나라라도 일단 드시고 계신 게 어떨까요? 천천히 고틀란드요? 예, 저는 그 사이에 병력 최소한 2만 3천 정도 모은 다음에 이제는 산지 쪽에다가 받기 시작하면 스웨덴 주문을 잡을 수 있을 건데 시간이 필요해서 저 위쪽에서 스웨덴을 끌어볼까요? 한번 위쪽에서 그러니까 5천씩밖에 움직이지 못하시는 게 이제 적 올 때까지 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 아니 제가 위에서 애들을 유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사이에 제가 이쪽에서 그냥 계속 상륙을 하면은. 예예예 예, 예, 그죠. 아 근데 아니다 인력 모은다고 용병만 쓸려 했는데 제 주군도 움직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 애들이 멀어지면은 제가 아래쪽에서 내리기 시작하죠. 지금 얘가 돈이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를 모르지요. 왜 그만 먹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바이에른 연대 23연대. 쟤네가 좀 위험하긴 쟤네가 좀 무섭네. 아니다, 지금 애들이 스몰란데 그냥 가만히 있네. 지금 제가 군사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군사 테크 14예요. 이길 수 있어요. 제가 15니까 해볼만한... 병종 바꾸셨잖아요. 네, 그쵸. 방어형으로 바꾸겠는데. 스카이님 해군 잡히고 있네요. 이쪽 바로 이런... 한국 바깥으로 나오시면. 아 이런 어느새... 아 수송선이네. 아이고 이런... 내 배가... 어차피 해군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긴 했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외교 기준이 하나 올려야겠다. 베르겐후스. 야 이거 반란군은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네요. 한자 동맹 거. 반란 성공 다 했는데 예 지금 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페널티 얻고 있는데. 아 홀스타인이 제가 병력을 안주할 수 있네. 예 안주할 수 있겠네요. 실버님은 오시면 바로 아라곤을 때리겠는데 저는 군대를 일단은. 아, 네, 위쪽에다가 군사를... 예, 한 곳만 점령하면 돼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러 히로나 있는 거 안 때리고 있거든요. 일부러 때릴 수 있는데 지금. 아, 히로나는 때리시면 안 돼요. 산지거든요. 아, 그래요? 바르셀로나로 네. 가야 되겠네, 그러면. 예, 그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네. 좋죠. 그렇죠. 해안가를 봐야 되겠다. 애들 움직이는 거. 루시옹도 끝났고 예. 얘는 얘는 베아른으로 가고 너는 아, 바르셀로나로. 어 움직이나. 미리 운반해 두자. 코어 비용이 장난이 아니네. 애들이 어느 쪽으로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죠. 해안가. 예 지금 보스니아만 제가... 쪽 제가 이미 움직여 놨으니까. 니란. 알란드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옵니다. 예, 오네요. 위쪽으로. 예. 알란드 막으니까 얘가 한번 지켜보죠. 제가 니란드에서 얘가 올 때쯤 빠지면 되니까. 제가 개별 그러면서 위쪽 땅들을 2연대씩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조금 개별로 하시게요? 아니 아니요. 저한테 전쟁 걸어주세요. 지금 제가 병력을 수송하러 지금 내려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니란드 쪽으로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는 것만 막아주시면은 예, 제가 계속 병력 모으죠. 아이고. 지금 시간이 항상 필요한 거라. 오스트리아만 깨부셔주시면 저야 나머지는 아 해군을 숨기고 했어야 되는데. 어 해군 벌써 털리셨나요? 야, 아이고 잠들다. 어, 아이고 아라곤 아 어 이제 오스만이랑 이탈리아랑 국경이 마주 닿았네요. 예 멀어서 그래요. 원래 닿고 있었어요. 근데 베네치아 때문에